뭐, 안녕. 뭐, 안녕. 머리. 머리.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볼까? 오랜만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오랜만에. 아, 뭐, 제가 지금 안무 레슨 하고 와갖고, 안무 레슨 하고 그, 지금 컨디션이 바꿔갖고, 좀 부시시하거든요? 근데 좀 얼굴이, 조금, 막 괜찮진 않아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오랜만에 좀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아직 밥을 못 먹어서 또 우리 모아분들 걱정하니까 이렇게 밥을 갖고 왔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먹으면서 할게요, 모아분들. 아, 그리고 제가 컨디션이 받아갖고 그 지금 뒷머리가 다 눌렸어요. 보이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머리가 참. 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모아분들 저녁은 드셨남? 안 드셨남? 배고파.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좋아. 일단 요 스테이크랑 한점 찍어서. 오 마이 갓, 소스 스퐁당. 뭐야, 겁나 맛있잖아. 이거지. 일단 오늘은 그냥 사실 뭐 없고 그냥 모아분들하고 즐겁게 좀또 대화하고 싶어서. 또 제가 개인 그 위버스 라이브 많이 안 했잖아요. 이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뒷머리가 좀 눌렸어요. 하여튼 우리 모아들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궁금한 거나? 머리가 눌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모르겠다. 우리 모아 분들은 이뻐해 주시겠지. 이게 무슨 스테이크 덮밥 그런 거 같은데? 아, 이걸 소스에 아예 이렇게 조금 샥샥 덜어서 쏙쏙 덜어서 이렇게 밥에 뿌리고 밥이랑 맛있어. 이걸로 안찰것 같아요, 내가. 근데 사실 위버스 라이브 하면서는 불닭 볶음면이 땡겼거든요. 먹고 싶은데 내일 좀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잔머리만 좀 없애보자. 오케이. 됐어? 인정. 됐어, 됐어. 볼륨 좀 살려주고, 볼륨 살려주고, 잔머리 없애주고. 오케이. 오케이. 스컬 해달라고요? 스컬! 제가 원래 스컬 원조입니다, 여러분. 슈닝카이가 요즘 자꾸. 세비지 블루를 시전하는데, 제 거예요.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오늘의 TMI 딱히 없는데? 미안해요, 다 진부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마 할 기타 너무 맛있잖아. 식어도 맛있어. 식어도 맛있어 이런 거. 싹싹 비벼갖고. 소스가 진짜 맛있어. 오 마이 갓. 오늘 굶었어요? 왜 굶었어요? 인간 교복 비하인드요? 인간 교복 비하인드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그 교복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 중학교 교복은 있는데 고등학교 때 교복이 없어갖고 그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들 칭찬해주세요. 그 분당까지 가서 직접 사오셨대요. 아, 그 구해오셨대요. 그거를 칭찬 좀 해주세요. 근데 하여튼 너무 감사하게 구해주셔서 이렇게 됐고, 제가 그날 친구들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아, 미치겠네. 이거 왜 자꾸 빠지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연락해갖고, 야, 너 오늘 불꽃구 고복 입었다 이러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 애들도 막 너무 추억이라고 나중에 또 우리 교복 입고 에버랜드 놀러가서 막 이런 얘기하고. 제가 그때 1학년 5반이었단 말이에요. 학교 2학년 때도 2학년 5반이었나? 하여튼 기억 안 나. 2학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들이 5반 해달라고 해서 이거 한번 했었어요. 이렇게 쌩얼이냐고요? 쌩얼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금 자신이가 없는데 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서 사실 조금은 신경 쓰지만 쿨한 척 해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 시간 나면 진짜 불국교 한번 놀러 가보고 싶다. 구미 중이야. 근데 놀러 갈 명분이 사실 크게 없어갖고, 아직 쌤들이 남아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불국교 학생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인사하고 싶네요, 학교 놀러가서. 피어싱 엄청 크다. 새로 샀냐고요? 저 이거 낀지꽤 됐는데? 나 갈게, 연준아. 가지 마. 나랑 놀자. 너무 맛있네. 메쉬드 포테이토. 소스도 자자자 뿌려서 밥이랑 한입 먹어주고 위에 버섯, 다음에 파프리카, 그다음에 피클, 헤이 날 무시하지 마. 무시 안 했어요. 매잘 먹네. 잘 먹죠? 하하하. 하하. 파프리카 맛없어요? 나 파프리카 너무 좋아하는데? 보이즈 플레임 봤어? 안 봤어요. 모아분들께서 종종 이제 팬싸할 때 보이즈 플레임 봐도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모아분들은 뭘 좋아해 줄걸 알아서 별로 걱정 안 돼요. 맛있어. 야, 이게 메쉬드, 야, 소스에 메쉬드 포테이토에 넣으니까 맛있네. 이게 빵도 있거든요? 내가 왜 이거 이렇게 먹는 거야? 메쉬드 포테이토를 위에다 얹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소스를 위에 뿌려줘요. 짱이죠? 그다음에 너무 맛있어. 미쳤어, 미쳤어. 너무 맛있어. 돼지, 크. 반사. 어쩔.
네, 너무 맛있다. 여러분, 진짜 세상에 왜 이리 맛있는 음식이 많을까요? 난 진짜 속상해. 저 무슨 마인드로 살아가냐고요? 저는 예전에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뭐 신경 안 쓰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미래를 엄청 내 앞으로의 미래 막 이런 거에 되게 좀내 미래를 위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진짜 솔직히 진짜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제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좀 좀 하루하루를 좀 하루하루에 충실하면서 좀 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주변 뭐 친구들이나 뭐 저희 할아버지나 하늘나라로 간 분들이 많아서,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좀 심오한 얘기긴 한데, 진짜 죽음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다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거 좀 남눈치 안 보면서 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는 동물, 판다. 왠지 머리 잘랐어? 조금 다듬었어요. 아주 그게 좋네. 그 눈썰미가 감동이네. 이거 아무도 못 알아본 건데. 최근에 봤던 영화? 뭐였더라? 너무 많이 봤는데? 맨 마지막이 뭐였지? 아, 시비스트. 그거 그때 보고 있었댔잖아. 다 봤어요. 꿀잼.
뭐야. 더글로리 봤냐고요? 봤어요. 재밌던데요? 아, 근데 또, 아, 마냥 재밌다고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네. 그 배우분들께서 연기를 너무 잘하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한분한분 모든 분들이 너무 잘하셔갖고. 근데 그게 조금 되게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와, 이제 장면, 그 1화만 보셔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화만 봐도 엄청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저런 일도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아닙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조심스럽네요. 오늘 더글로리 2 시즌 2가 나온다고 하던데. 까먹었다. 은주 야무지 못다. 옷 스타일 뭐냐고요, 오늘? 오늘 그냥 좀 편하게 입고 왔어요. 아, 잘 먹었다. 우리가 완전 부스스. 선배님이랑 저 뉴스 나왔어요? 자존감 높이는 방법 알려달라고. 근데 그게 진짜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저도 원래 되게 낮았었지만, 되게 마음처럼, 극복하는 게 마음처럼, 극복이라기보단 그 뭔가 자존감 높이는 게 되게 사람마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느낀 건데. 근데 본인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이랑 좀 비교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장점이 다 다르고, 그걸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고,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좀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냥 절대 내가 남보다 부족하거나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일한 사람인지 아셨으면 좋겠고, 많이 좀 아껴주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이해합니다. 자존감 높이기 되게 어렵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저도 남들하고 저를 되게 많이 비교하고 저도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좋아졌고, 중학교 때 되게 자존감이 낮았어요. 엄청 소심하고 남들하고 막저 비교하고 되게 난왜 이리 부족한 걸까? 난 어디가 못났고 얼굴이 왜 이러고 약간 이랬었단 말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이 얼마나 높아도 정녕 그게 신일지언정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생각해요. 잘 먹었다. 아, 이게 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네. 맛있네. 아니, 이거 되게 빠르네. 점액추 가능? 불닭볶음면에 콘치즈 얹어 먹는 거 어때요? 진짜 맛있는데. You should try. 넘겨야겠다, 이렇게. 호비형이랑 함께했던 슈가러시라이즈. 형님이랑 슈가러시라이즈 안 찍었어요, 호비형이랑. 저 MBTI 아직 ENFP냐고요? ENFP인데, 아이의 뭐라 해야 되지? 그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이랑,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에요. 저 근데 요즘 그런 것 같긴 해요. 요즘 진짜
앉아 있는 시간들이 너무 편해져갖고 원래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제 개인 시간들이 보통 저의 시간이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제가 되게 저한테 소중하고 친한 사람들이랑 뭔가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저 혼자서 막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맥주 마시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개인적인 시간들도 많이 갖고 그래요. 그게 뭐 아이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예전만큼 막 체력도 좀 많이 없고 근데 ENFP긴 하지만 좀 아예 그게 늘었다. 근데 또놀 때는 제대로 놀아요. 놀땐막더 신나게 잘놀수 있어요. 김미 김미 뭘 그리고 이제 ENFP면은 보통 약간 새로운 사람들 막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러지 않아요? 약간 새로운 사람 알아가고 뭔가 근데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뭔가 새로운 친구 사귀어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냥 딱 제가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되게 챙기고 싶은 사람만 좀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그 사람들하고 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어떠한 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좀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 그 에너지를 제가 쓰질 못해서. 근데 그 안에 뭐 하는 당연히 포함이 돼 있고. 야구 볼 거냐? 제가 야구를 잘 몰라요. 잘 몰라서 봐도 모릅니다. 뭔가 신중해진 건가 내가? 투두 스포 살짝만 해달라고요. 재밌습니다. 날이 갈수록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얼굴이 왜 누런 것 같지? 요즘 관심사. 전 그냥 요즘, 그 영화 보는 게 너무 좋아요, 또. 그리고 뭔가 영화를 이렇게 찾아갖고, 제가 찾아서 재밌는 영화 찾아보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최고의 취미예요, 진짜. 사랑합니다. 넵. 넷플릭스 앤 디즈니 플러스
윤기 메리 미 이건 제가 선배님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께. 네. 감기 걸렸는데 왜안 낫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꼭 가봐요. 불안하다 싶으면 병원 꼭 가봐요. 자꾸 저 본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같이 무시하세요. 본인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존중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일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Oh my god, 저 이제 곧또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곧 가야 돼요. 가기 전에 캡처타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보고 싶은 포즈 있나요? 캡처타임, 캡처타임, 캡처타임. Come on, come on, come on. 연주 피스. 하나, 둘, 셋. 빠르게, 빠르게. 꽃받침. 볼콕. 여러분, 빠르게 캡처하세요. 알았죠? 자, 꽃받침. 볼콕. 윙크 하다 못하는데 어떻게 잘 나오나? 저 여기 눈 보여요 지금?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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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기? 고양이기? 그 다음에 하트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저는 이제 녹음 스케줄이 있어서 슬슬 가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저녁 안 먹었다? 꼭 챙겨 먹기. 그리고 아, 네. 꼭 챙겨 먹기. 아, 그리고 오늘 잘 자고 좋은 시간 보내요. 내일 주말이죠? 내일 일요일인가? 아, 내일 토요일이네. 토요일이네. 네, 오늘 토요일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전또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안녕!